이게 다 뭐냐면, 자, 안녕하세요. 웅까TV의 웅까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제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짧게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자주 가는 주판점에 가서 술도 구매를 좀 하고, 간만에 일본인 친구분들도 같이 좀 만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도 진행을 하면서 한국분들과 같이 함께 놀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사카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쇼핑이 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좀 하울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케를 다 사왔고, 이것들을 전체 다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구분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술 순서를 우선 바꿔봤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대략 9병의 술은 오사카 다이코쿠조역에 있는 주판점이고요. 오사카 시내에 있는 이자카야라든가 아니면은 술집에 전체적인 사케를 배달해주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케들을 좀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종류도 꽤 많이 있을 뿐더러 3층 전체가 큰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도에서 10도, 0도에서 5도, 그리고 마이너스 5도까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구역마다 추천을 조금 받아서 술을 좀 사왔습니다. 총 원래는 10병을 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중에 하나는 이 샤라쿠를 일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랑 친한 형님에게 한 병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요 술, 한 병은 니혼슈고 한 병은 진입니다. 진. 면세점에서 두 개를 사왔고요. 3,300엔 주마이다이 긴조, 그리고 이거는 로쿠진이라고 해서 여섯 가지의 재료의 향을 섞어서 만든 진이라고 합니다. 면세점 한정판이라고 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향을 함께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두 가지의 종류, 그 차 종류를 같이 섞어서 만들게 된 술이라고 합니다. 한정판이기도 하고, 그 면세 직원이 엄청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서 시음을 해보고 사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색다른 리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술은 제가 교토를 갔었을 때 니시키 시장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갔었을 때도 그 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단잔 양조장 겸 판매점을 하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방문을 했고, 이번에는 준마이 다이긴조급 아라시야마라는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300ml 정도밖에 안 되고, 직접 그쪽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니시키 시장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랄게요. 이 앞에 있는 이거는 캐러멜이죠. 면세점에서 300엔씩밖에 안 해서 가져왔고요. 내일 회사에 출근을 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스누피예요. 스누피. 교토 니시키 시장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누피 굿즈 매장이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의 굿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직원분이 스누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께 드리려고 우선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마 일본 가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니베아 립밤이고요. 니베아 립밤 중에 복숭아 향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인가 새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링고예요. 링고. 사과. 사과 향이 나는 립밤입니다. 그래서 요 립밤을 여자 직원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지금. 요즘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미세먼지 심하셔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이거는 피타 마스크라고 해서 국내에도 지금 수입돼서 들어오긴 하는데 상당히 꽤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99%까지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탁까지 좀 가능한, 뭐 세탁기까지는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말리시면 세 번 정도까지는 세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남자 직원분들께 같이 전달을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자, 이거 시로이 코이비토라는 과자라고 합니다. 친한 형님께서 저한테 담배와
이 과자를 좀 요청을 좀 주셨었는데 형님 거 사시면 아니, 형님 거를 사면서 제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하게 지금 알아보긴 했는데 이쪽에 있는 술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라벨 보이십니까? 이 라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라쿠라는 레이블이고요. 그리고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1년 내내 나오는 야마다니시키 버전입니다. 이번에 갔었을 때 오마치 쌀로 만든 이 쇼빙을 사오고 싶었는데 그거는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쉬고빙으로 대체를 했고요. 다음번에 갈 때는 다른 월에 있는 이것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가격은 대략 1600엔 정도에서 1700엔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부담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셨을 때 한 번씩 사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치혼야리라는 술입니다. 칠본창이라는 뜻이고요. 약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의 장군이 있잖아요. 뭐 물론 안 좋은 그런 장군이긴 하지만 그 장군 밑에 있는 7명의 장군을 뜻하는 칠본창. 생각보다 괜찮았었고 그때 약간 드라이한 느낌으로 먹을만 했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이 술병 보이시나요? 이 술병은 사실 병이 이뻐서 샀어요. 네, 루미자노 자케이고요. 요거는 플러스 7. 요것도 약간 드라이한 느낌의 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정보를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술은 오쿠하리마라는 술입니다. 이것도 나마자케 생주 종류고요. 그래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술이라서 제가 한번 정보를 다시 한번 찾아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청주 같은 경우는 쌀로 발효를 시키고 나서 맑은 부분만 떠낸 것이 청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에 밑에 부분에 남아있는 쌀의 잔여물까지 있는 부분을 탁주라고 하면서 니고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토라는 이 레이블에서 나오는 술이고요. 요것도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로쿠. 이거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거는 오오로쿠. 저번에 신중동 이자카야 지안을 가서 먹었었던 술이어서 반가워서 다시 한번 사와봤습니다. 사실 추천받은 거라 정보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정보를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이시나요? 사케인데 약간 붉은기가 나요. 이름은 이네만카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술이고요. 이것도 직원분께 추천을 받은 건데 흑미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흑미로 만든 거라서 이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네만카이도 조만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집에 니혼슈가 아직 3병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사카 여행 또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 오사카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술들을 조금 추천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빠르게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총 합쳐서 대략 한 35만 원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술들은 거의 한 병에 대략 한 16,000원, 17,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분들 아니면 또 중요하신 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한번 좋은 술 한 번씩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아직 나고야 것도 아직 편집을 다 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나고야 거를 3일차, 4일차를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릴 예정이고요. 사케 리뷰는 일주일에 한 개씩 변경을 해서 일주일에 총 3개의 콘텐츠를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